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이거 이런 말씀 가지고 기쁨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 루디아가 그 집안이 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가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자 바울을 그렇게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강권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AD 50년경입니다. AD 5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33세에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난 한 17년 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이제 시작으로 마게도냐 전 지역 데살로니카 또 고린도 에베소를 계속해서 확산시켜서 복음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가 언제냐? 10년 세월이 흘른 AD 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기쁨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 한 것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편지로 전해준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네 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은 이 바울은 이 안에 무려 18번이나 기쁘다, 기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기쁘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기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말이지만은 바울은 지금 자기 찬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사형선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 하루하루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말을 18번이나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느냐?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것이 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초조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한 이 편지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도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른 것 찬양은 막 그냥 가슴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찬양이 막 예수 구원하셨다고 막 기뻐하는 그런 막 천사들의 소리 같았어요. 저게 제일 세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렸습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그 영혼 속에 기쁨의 찬양.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창세기 3장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저주받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뭐 기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표정들 보면 기뻐하게 살아 표정들이 거의 안 보여요.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불신과 이런 그냥 뭐 처절한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온 인생의 한이 맺힌 얼굴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웃으셔야 되겠네요. 제목이 기쁨의 복음이니까 웃어야 되는 거라다. 야, 웃을 일이 웃는다고 기쁘냐? 안 웃어도 기쁜 거야. 왜냐? 웃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웃는다. 기쁩니다. 이건 세상에서 요즘 우리가, 우리 사는 현장에서 보기 힘든 거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기뻐하라. 이거를 바울이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골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적인 체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거꾸로 드림을 받을 정도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의 공격을 받는 이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냐고 복음만 있는 사람은 뭐요?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고 다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해서 저 사람은 개죽음입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은 죽음 같지만은 바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내가 말한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답난 사람에게는 완전 보장된 인생이에요. 보장됐습니다. 완전 보장돼.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끝났습니다. 테테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문제를 영원 문제까지. 아멘. 바울에게 이 복음은요, 기쁨 그 자체였어요.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생을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아멘. 복음 하나만 있으면. 종교는 상대적이에요.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가 날 때리면 나도 때리고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감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단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정도로 초대교회도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처럼이나 기뻐하고 뭐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 기뻐하라. 다시 말은 또 기뻐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삶이 축제가 되어야 돼요. 축제. 아멘. 축제. 이번에 독일 가서 유 목사님하고 이제 비슷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나서 대화하는 중에 내가 오랜만에 이 소위 창자가 끊어지는 웃음을 웃게 됐어요.
얼마나 옷을 입어 하나 생겼는데 참지를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야 이 창자가 옛날에는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창자 끊어진 귀신 쫓아내다가 그 고통을 한 경험했는데 이번에 웃다가 한번 웃다가 야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웃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웃을 일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창자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웃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관 되기 바랍니다. 그런 구역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 그런 교제가 성도가 성경적 교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현재의 기쁨 자체가 신앙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표정을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대. 올라가 있대요. 근데 입꼬리 보니까 내려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나와 있더라고. 연필을 물으라. 수시로 연필을 물면 입꼬리가 올라간다. 근데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삶. 여러분이 정말로 이 현재의 기쁨을 사기 바랍니다. 기쁨의 모습. 저 장로님 만나면 내가 마음이 기뻐. 저 권사님 만났다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워. 저 지우사님 봤다 하면 좀 뭔가 모르게 신이 나. 이게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향이지. 나 저 장로님은 무서워. 짜증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오늘부터 표정관리 잘하시고 기쁨 자체가 신앙입니다. 따라서 기쁨 자체가 나의 신앙이다. 내 기쁨을 만드세요. 기쁨. 바울이 기뻐하지 않는 빌립보 성도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는데 뭘 또 기뻐를 하겠어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초대교회 다 핍박과 막 사방에 공격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직장 다 잘려 집에 쫓겨나 여러 가지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바울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안에 딱 예수 만나고 나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쫓겨났어. 쫓겨날 정도가 아니고 도망 다녀야 돼. 3일 예수 믿고 3일 만에 예수 만나고 3일 만에 그때부터 막 강줄이에 달려가지고 내려가고 막 그렇게 숨고 도망을 평생 갇히고 매맞고 막 수없이 감옥을 들락날락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우리 예수 믿는 건 너무 편해서 그래. 이 가난 집 아이들이 자랄 때는요. 정말 부모의 소중함 압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요즘 아이들요, 너무 잘 먹이고 잘해주니까 이 감사 자체가 없어. 부모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정상적 자녀예요. 정상적 자녀. 기뻐하는 것이 부모를 보고 자식들이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 기뻐하고 이 기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요?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 주세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기쁘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가 기쁘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아무 내게 영향을 못 준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슬픔을 해결 못 한다.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아픔을 내가 이기게 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교회는 다니지. 교회는 다니지. 다니지만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게 돼.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우리 어때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못 만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래요. 우리 영계전 성도 오늘부터 사피본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복음, 바울이 누렸던 이 참 기쁨 이것이 곧
여러분이 회복되지면서 어떤 상황과 행변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참 누림의 삶을 우리 사는 그래서 참 기쁨의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1, 2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 서신에 등장, 항상 등장하는 인사말이지요. 인사, 바울 서신 편지를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인사, 를 마치 형식적으로 그런 치르는 것 같은 말로 느끼 쉽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인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기에 뭐가 들었냐? 바울이 인사하는 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때 종이란 말은요. 요즘은 여러분 종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이 없잖아요. 노예 시대 아니잖아요. 그때 종이란 나는 종이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은 물건이에요. 팔아도 돼, 죽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말은 그때 노예가 말하기 때문에 그게 종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 말이냐 가장 중요한 강조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랬던 자체가 너무 은혜고 평안이 이 속에 있다 주 안에 이 두 단어인데요 여기에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우선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부자할 것이 뭐냐 여러분 잡아야 될 것은 은혜 의식입니다. 은혜 의식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느껴야 돼요. 나 저 사람에게 참 은혜를 입었다. 은혜.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 바울이 은혜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러 가던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보통 활약한 놈이 아니라 예전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길거리에서 길거리 담에서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그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직접 불렀어. 그래서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바울 가슴 속에 은혜의식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교회에서도 보면요 탕자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산만큼 다 살고 온만 때만치 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온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막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맞아 너무 은혜가 돼. 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알다 보니까 방황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에 할 거 안 할 거 다 봤지만은 재미없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 얻으니까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은혜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사람 은혜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주냐. 나 같은 게 어떻게 장로가 되어. 나 같은 게 어떻게 권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다 의식할 수 있다. 나 같은 게 양심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하루하루 지겹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새롭고, 매주 매주가 새롭고, 아멘? 맞아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에서만 자라는 사람들만이요, 어렸어부터 교회에서 주라기 참 못해지는 축복이죠. 그런데, 감각이 없어. 언제부터인가?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나 그 말이 반복으로 들려. 모태 신앙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쭉 다니는 사람들.
언제 어려웠냐? 어느 날 한 시간 보였어요. 개패듯이 맞는 날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사고가 터져, 문제가 터져.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꼭 삼층에 떨어져갖고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때 회개하려합니까?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은혜 받게 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렘넌트들 안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 참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구나. 아무리 값없이 값없는 것 그렇게 값없이 받는다 해도 무엇을 은혜를 받았을 때 내게 가치가 없고 해로움은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물질로 치룰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 영생 가진 사람은 죽었다 말하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텐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죽는 게 없어요. 육체는 자고 영혼은 그날 즉시로 천국으로.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 입성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영생 속에 살다가 세상 떠나면요 너무 그렇게 이갈면서 울 필요 없어요. 천국 환송식 찬양하고 감사하면 돼요. 여기서부터요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인가 평강, 평강. 이 평강은요 의학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이 질병이 걸리면 막 갑자기 없는 병이 생기잖아요. 없는 병이 갑자기 생겨 당뇨병이 온다, 뭐 고혈압이 온다, 갑자기 심장병이 온다. 이거 오는 거 왜 오느냐? 갑자기 오는 경우에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왜 오느냐? 불안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암 전문 의사들 특징이 뭐냐? 표현이 겁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냐? 인상 쓰는 겁니다. 인상 쓰는 순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분노하는 순간에 막 이 사람은요. 사람은 이렇게 그 평생 살면서 1억 번 암 걸릴 확률이 있어요. 1억 번. 1억 번 암 걸릴 암이 늘 있어요. 안에. 그런데 언제 확 드러나서 암을 만들어버리느냐?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언제 암균이 힘을 못 쓰느냐? 평안할 때. 기뻐하고 평안하면요. 암이 힘을 못 써요. 팍팍팍 줄어들어가. 숫자가. 의학적인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섯 말 기뻐하라. 이 말은요. 굉장히 건강에도 좋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의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 슬프다, 나 괴롭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스트레스다. 계속 균이, 그 나이가 들면 더 심합니다, 반응이. 그 나이가 드신 우리 신의 어르신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세요. 며느리가 좀 습하게 해도, 아들, 자식들이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 당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이요 건강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축복. 아멘. 이 평강의 축복.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뭐요 평강이 와요.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 의식이 있어야 은혜 다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받으면 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마음이 평안한 사람. 유쾌하게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았냐 못 받았냐. 평안, 기쁨 없는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다른 데 잡혀가, 딴 생각에 잡혀가죠. 다른 문제에 잡혀가죠. 교회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 참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 전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허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이거예요. 점검이 간단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만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뭘 준다고요? 참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히브리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당당하게 나왔잖아요.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입에 나온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다면 당당하게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그런 자격이 있다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해요. 기죽고 눈치 보고 쩔쩔매고 어둡게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교만한 그 말을 압니다. 주저한 삶을 살지만 하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절대 성공 못해요.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아멘. 국제대학교 선교회 CCC 그러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이 대학 안에 있다고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창립자예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번 얻으면 재미가 생겨 좀 더 큰 것을 구하여 얻고 그 다음에는 더 재미가 나서 기도하여 그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 이런 경험을 계속 쌓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없다. 대학 선교회 아버지죠. 이분이 한 말이에요. 기도해 하니까 응답받고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더 큰 기도했던 더 큰 응답받고 더 큰 기도 더 큰 응답받는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 빌 브라이 박사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응답받는 기쁨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응답 받는 맛을 못 보고 교회 다니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막 너무 피곤해서 막 그냥 다 만사 귀찮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피곤하고. 무슨 월요병이 어디지? 월요병. 월요병은 불신자들이 가진 거예요. 우리는 놀지도 못합니다. 지금 불신자 테레비 보고 있고 놀고 있고 등산 가고 놀고 놀아요. 놀아 놀아. 우리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루 종일 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올해를 가면 우리가 더 힘나.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은혜 받은 사람 못 말립니다. 은혜 받으면요, 시차도 없어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어제 새벽보다 아침부터 상무 계속해서 뭐 핵심하고 종일 하고 줄을 점지하고 종일 하고 오늘도 종일 또 하고. 내가 몇 살이냐? 39세입니다.
은혜를 받은 시차도 없다니까요. 시차 있으면 시차가 뭐예요? 저기 밤낮이에요. 밤낮이면 여기 좀 적응하다 오면 또 졸음 없어 그런 거. 은혜 받는 겁난 겁니다 그거. 은혜 속에 있는 거, 감사 속에 있는 거, 기쁨의 맛을 보고 사는 거. 행복자로 만드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여러분 예배하기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강단 말씀, 은혜의 말씀 붙잡고 정신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신령한 은혜를 힘있는 삶,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삶을 살면서 모든 환경, 사람 다 뛰어나갔어.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3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으로 완전 원리스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뭐요?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진정한 복음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모든 기관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솟아나. 우리 교육자들 목숨 걸고 헌신하죠. 우리 교회는요, 얼렁뚱땅 뭐 2종, 3종 그런 쟁의 하나도 없어요. 사건들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드려요.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쳐. 아멘. 자, 여러분들요, 제가 볼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죠. 국내나 국외나 어디 가서든지, 야, 나를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도요, 중요한 사역하는 분들 이름 불러, 일일이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 기관들 부서들 동력자들 있잖아요. 함께 동력. 교회는요 하나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같이 해요. 그래서 취화될 것이 뭐냐, 더불어 함께하는 체질 되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 서로 같이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한 교회 아니에요. 사단 난장판이지. 무슨 기관 모임을 한다, 어떤 구역 모임을 한다, 부서 모임을 한다, 지게 모임을 한다, 언제나 감사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가짜요. 그거 없으면 인본주의들 뭐가 전부 다 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계산에서. 그러니까 무슨 합의가 됩니까? 안 되지. 왜 합의가 안 돼요? 자기 계산이다 따로 있어. 자,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 표현했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이 표현이 쉬운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정의라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진실할 때만. 하나님이 내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들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요?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이 초대 예수님은 뭐이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제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매일 만나도 그 만남이 새롭고 매일 만나도 기쁨이 넘치고 아멘. 매일 만나도 이런 현장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 현장 그런 교구 그런 기관 그런 부서 그런 전도회 그런 지교회 그런 구역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기관 모든 성도의 이 만남의 현장 기쁨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현장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준다 그랬어. 기관이 부흥되죠. 부서가 부흥되죠. 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데 한번 참여했던 분들이 가서 야야 분위기 좋더라 한번 가보자 막 그렇게 부흥되죠. 날마다 다 교회는 막 구원받을 사람 막 계속 보내주지요. 구원받을 사람 보내주지요. 교회가 부흥되지요.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부흥돼 날마다 수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 그래서 새 가족들 이야기들 지난주도 보니까 새 가족들 느낌을 보니까 예원교회 처음 인도받고 나왔는데 보니까 표정들이 밝더라 그런 말이에요. 표정들이 밝더라. 중요한 말이에요. 새 가족이 볼 때 예원교회 성도들 활기가 있고 굉장히 표정이 밝다. 새 가족의 느낌이. 그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교회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밝다. 복음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각 기관 부서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새가족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새가족을 보내주었는데 그 새가족이 생명이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보냈는데 그 새 생명이 시험도 낙심이다. 다음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그래서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영적으로 좋으니까 새가족 하나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니까.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거는 먼저 온 여러분들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보실 게 살려내면 또 보내신다. 아멘. 그래서 기관 부수가 부흥된다. 우리 뭐 교육기관, 랩몬드 기관들, 모든 이 전도 기관들, 각 교구들, 각 기관들 쫙 통계가 쫙 올라오거든요. 보면 부흥되는 데 계속 부흥돼. 안 되는 데 안 돼. 왜냐?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영적 흐름을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힘을 주고 치유하면 계속 하나는 또 보내 또 보내줘. 여러분 여러분 개인도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셔도 영혼이 실종하지 않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된다. 자,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 매개체가 뭐냐? 기쁨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 매개체는 바로 복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이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 참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된 존재임을 여기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돼요. 이제 복음 체질이면 다 돼요. 복음 시선 가지고 복음 생각 복음 마음 가진 다 끝난 거예요. 복음 체질 되면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복음이 안 되니까 문제라. 복음이 되면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된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워요. 아멘.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자꾸 보이 서로 복음이니까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I'm okay, you okay, everyone's okay. 이런 교회 돼야 돼요.
이런 만남이 돼야 돼. 아멘. 만날수록 신나고 만날수록 생산적이고 만날수록 편안하고 이래야 이 교회 되잖아. 뭐든지 그렇잖아. 편안해야지.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자꾸 잔소리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라고 오라고. 야 자식아 야, 전화도 안 통 안 하냐? 왜 안 오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오면 오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이래도 오지 말아도 오지. 시어머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편안하게 편안하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요 자식들에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요. 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자 7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틀을 깨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거 옛틀을 깨고 새틀을 그렇게 갖추는 삶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 복음으로 하나하나 각인 불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이 자꾸 이렇게 고쳐가야 되지, 자꾸 변화되어 가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한 회개 기적이란 글이 있습니다. 한 회개 기적이 뭐냐? 고질병이죠. 고질병. 고질병은 못 고치죠. 고질병. 점 하나 딱 치면 고질병. 점 하나가 이렇게 기적을 났습니다. 고질병. 점 딱 치면 고칠병. 그래 되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심자에 신임의 막대기를 팍 꽂아버리면 필성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필자가 돼. 필자 될 수밖에 없는 필자 확 바뀌죠. 그냥 이 불가능을 뭐예요? 불가능. 불가능을 영어로 impossible 그래. impossible. 여기다 I am에 점 하나 딱 좀 impossible. 불가능 뭐예요? 나는 가능하다. 난 할 수 없다. 완전히 부정을 모여 긍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점 하나가. 글씨로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점 하나가. 점 하나의 찍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 복음적 시각이냐, 율법적 시각이냐. 이게 따라서 삶이 달라져버려요. 삶이 달라져. 삶의 질이 달라져버려요. 우리 형제 모두 순걸 복음적 시각 가지시 바랍니다. 사람을요 복음적으로 보면 사랑스러워요. 복음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복음적으로 보면 충분히 대화가 돼요. 복음적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하지만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과 체질은요 계속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자라기를 율법적으로 자랐어요. 윤리 도덕적 문화 속에서 체면 문화 속에서 그렇게 유교 사상에 자랐어요. 이게 전부 다 율법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복음은 절대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영혼이 변함없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우리의 모든 예틀을 깨뜨리고 세틀을 갖추게 하는 절대적 능력의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형제 모두 성도들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영적 변혁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중도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한 번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시작하신 분은 끝을 내신다니까요. 어떻게 끝을 내느냐? 가장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끝을 내줬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 결론을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역경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축복을 받게요.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기쁨을 바탕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착한 일에 우리 인생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착한 일. 자, 착한 일, 이게 뭐예요? 착한 일. 하나님의 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 성취예요. 착한 일, 하나님의 선. 이것은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 성취. 구속사 성취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어 있습니다,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다. 영적 시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든 죽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구속사 성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 올인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세상에 자녀들 키우고 살아가면서, 이건 다 서론이에요. 우리의 포커스가 뭘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요. 선교와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 우리가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대신 우리 대신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좀 전해달라고. 우리가 못 가니까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우리가 못 가는 저 현장에 가서 방송이 가서 24시 RUTC 방송은 24시 하고 있어요. 24시 24시 360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모슬렘에까지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보험을 우리 그 일에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전부 자기에게 돈에 맞춰 있어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 성취에 맞춰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대화가 되죠. 모든 게 전도와 선교 대화가 되죠. 모든 게 다. 제가 지난주에 사람선교 때 특강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투자. 성경적 투자. 성경적 투자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땅에 끄던 땅 없어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일생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영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투자라고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 현장에 투자하는 것만큼 영원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 개인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써버린 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썼다. 영원한 거, 영원히 가는 거, 영원한 거. 그 얼마나 우리 귀한 상급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선조들이 다 그래 살았다고. 심지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바쳤다니까요. 이것까지 바쳤어요. 그 생명을 하늘에 투자해 버린 거예요. 영성 쪽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아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 드린 것,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영원한 가치를 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교회를 세우면 이걸 하지 않는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하나님 일을 하자고 딴짓을 해. 여러분 그렇게 뭐 되는지 아십니까? 후손들까지 다 망해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에 투자하는 성경적 투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천사가 부러워하는 투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투자. 성경적 투자. 여러분. 물질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거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물질 가지고 큰 원수 맺고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물질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교도소 가는 사람들 특징 뭐예요? 다 돈 때문에 돈. 물질이 파괴합니다.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그 많은 권력 가지고 돈에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요,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건설자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건설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늘 축제에 대해 축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늘 축제라. 아멘. 모일 때마다 축제라 그냥. 영적 축제 막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모이는 곳곳마다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이 선한 일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